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나 찬송과 같은 노래에서 숨쉬는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요나 노래, 찬송가, 뭐 CCM 이런 곡들을 연주하게 될 때 숨표 표시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숨쉬는 위치를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요, 숨쉬는 위치를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잘 찾아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실 때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셔서 헤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숨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숨쉬는 위치를 찾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텍스트, 가사를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띄어읽기를 하시는 기준으로 숨쉬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쭉 악보들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숨을 쉬면 될까요? 예상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밑에 악보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숨쉬는 위치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에서 숨쉴 수가 있어요. 호흡이 넉넉하신 분들은 네 마디 모두 연주를 하시고 숨을 쉬셔도 무방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번에 나눠서 숨을 쉴 것 같아요. 길게 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숨을 쉬면서 연주할 수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음악이 정돈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분다고 해서 다 잘 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가사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둠의 묻힌 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사가. 이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 읽기를 하는 위치가 될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묻힌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까지 연주를 하고 숨을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의 묻힌 밤 하고 숨을 쉬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은요, 사실 오늘 강의는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악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숨을 어디서 쉬셔야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면은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 위치이실 거예요. 주의 부모 앉아서 연주하시고 숨을 쉰 다음에 감사기도 드릴 때, 거기에서 이제 숨을 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역시나 주의 부모 앉아서까지 연주 숨을 쉬셔도 되고, 네 마디를 모두 연주하신 다음에 숨을 쉬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를 표시를 해놨고요. 텍스트 자체로 봤을 때는 네 마디를 한꺼번에 연주하셔도 좋은데요, 이 템포가 좀 느리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연주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좀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숨을 쉬어서 연주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숨 쉬는 게 정답은 없지만요, 어떤 그런 평균적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사의 문장을 보시면요, 이제 숨쉬는 위치가 이제 잘 예상이 되시죠? 마지막 네 마디를 볼게요. 뭐 마지막에 볼 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정답을 공개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사가 있는 곡이라면 가사를 보고 이렇게 숨쉬는 위치를 찾아가시면은 훨씬 더 안정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길게 부시는 것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충분히 쉬신 다음에 연주를 하시게 되면 호흡도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맥도 떨어지게 되니까 훨씬 더 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은요, 거의 대다수의 곡들이 두 마디 혹은 네 마디 단위 등 이제 짝수 단위로 이렇게 작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못 갖춘 마디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두 마디 또는 네 마디 단위로 숨을 쉬시면은요,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펴놓으시고 가요나 뭐 찬송가나 CCM 아무거나 펴놓으시고 그렇게 악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텍스트와 그리고 짝수 단위 이제 이런 것들 계산해서 보시면은요, 두 마디 혹은 네 마디 단위로 숨을 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곡들이 작곡이 될 때는요,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문장들이 그런 짝수의 마디로서 이렇게 잘 짜여지도록
그렇게 작곡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들이 가사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응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음악은 또 다른 언어거든요. 숨을 쉬는 위치에 따라서도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네 번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숨 쉬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은 멋진 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연습하셔서 재밌게 클라리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